그래서 민성이 오늘은 시험지. 지혜 6이네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기분을 먹고 하라는 말. 오케이. 기분 묻고 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이 행복한지 묻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한번 써볼까요? H-A-P-P-Y. Hey, are you happy? 하면 무슨 뜻이다? 너는 행복하니?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는 표현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를 해보고 싶냐? 읽어볼까요? You are happy. You're happy. 뒤에는 문장 구호를 뭘 쓰면 되나요? 선생님이 아직 문장 구호를 아직 안 했는데. 예? 물음표? 묻는 말이죠. You're happy. 이거 어떻게 묻는 말입니까? You're happy 뒤에 어떻게 물음표를 합니까? 넌 행복하다. 예, You're happy의 뜻은 뭐예요? 너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you're happy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뭐, you는 잘 알죠? you의 뜻은? 너 아니면 당신. 너, 뭐, 당신.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물론, 얘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서, 무슨 뜻도 있냐? 너희들. 너희들, 당신들. 이될 때도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happy 보겠습니다. happy의 뜻은? 행복한?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뜻을 알면 시도 알수 있다 했죠. 어떤 종류의 단어인지. 씨, 이거 혹시 알았는데. 행복한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다시다. 그래서 시 단어의 종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시 하다시가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이름씨 오케이.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 또 무슨 시가 있던가요? 어찌씨도 있고, 어찌씨 예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뜻을 가진 말들이 어찌씨에 속하나요? 빠르게,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느리게, 행복하게, 어찌 노래한다? 행복하게 노래한다. 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어찌씨가 되겠네요. 또 하다시, 이름씨, 어찌씨, 또 하다씨 예를 좀 들어주세요. 하다씨. 요리하다. 요리하다, 먹다, 공부하다, 놀다, 일어서다, 앉다, 바라보다, 듣다, 말하다. 이런 것들 다 하다씨네요. 이름씨도 예를 좀 들어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공기. 꿈이. 그러니까 또 무슨 시가 있죠? 제일 지금 이 수업에서 가장 지금 시의 6에서 가장 중요한 시가 빠진 것 같은데요.
어떤 시가 있잖아요. 그쵸? 자, 선생님이 최소한 4개는 앞으로 몇 가지 시를 더 배울 건데, 일단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4가지 시는 알아두라 했는데요. 또 몰랐습니다. 어떤 시 예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시가 어떠하다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했나요? 어떤 시 하는 일은 이름씨를 꾸며준다 했습니다. 그럼 공기를 꾸미는 말, 아무거나 하나 해주세요. 공기를, 어떤 시 하는 일 중에, 어떤 시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름씨를 꾸며줍니다. 어떤 공기? 깨끗한 공기? 깨끗한 어떤 시겠네요. 물도 이름시네요. 물도 이름시니까 물을 꾸며주는 말 아무거나 해볼까요? 맑은 물? 맑은 물.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연필도 이름시니까 연필도 이름시니까 연필 꾸며주는 말 하나 아무거나 해볼까? 연필. 긴 연필, 짧은 연필, 새 연필, 오래된 연필, 뾰족한 연필, 이런 것들이 어떤 시네요. 자, 이 네 가지 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 시. 됐습니까? 자, 그래서 행복한은 그래서 무슨 시다? 하다 씨. 헤이. 이게 어떻게 하다 씨입니까? 어? 어떤 사람? 행복한 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당연히 종류는 어떤 시에 속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친구 설명하시네요. 이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다. 일단 뭐라 그랬어요? 비동사. 비동사라 그랬죠. 비동사 종류는 몇 가지가 있고 뜻은 몇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종류는 뭐뭐? is 순서대로 하자 했습니다. a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뜻은 이다 있다 이다 있다 라는 뜻이 있다 있고.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뜻 중에서 뭐 뜻이 두 가지 있다고 해서 문장 속에서 두 가지 뜻을 다 나타낼 수는 없죠. 문장 속에서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뜻이 여러 개 있는 단어들도 문장 속에 들어가면 한 가지 뜻이 됩니다. 비동사의 뜻이 이다라는 뜻도 있고 있다라는 뜻도 있는데 you are happy 할 때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이다. 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비동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슨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져서 무슨 뜻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아니 어떻다. 어떻게는 뭐 어떻게입니까? You are happy가 무슨 뜻인데? 행복하다. You are happy의 뜻이. 아니, 너는 행복하다. you의 뜻이 지금 너란 뜻이고 그 다음에 얘가 행복한 이라는 어떤 시였는데 앞에 비동사가 붙어있으니까 뭐가 뭐로 바뀐다 뭐가 뭐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 무슨 뜻이 돼요? 행복하다 예, 영어는 선생님이 자꾸 이 그림 그리는데 이걸 보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선생님 별명을 누가다 부분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여기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부분에 있고 뒤에는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좀 이따 천천히 설명하겠지만 영어에서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은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동사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게 될 양념시 이거는 누가 이 지금 얘기했는 이 세 가지는 뭐?
뭐?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네가 다 행복하다. 자, 해피의 뜻이 행복하다라는 뜻이었으면 하다시기 때문에 얘가 필요 없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는 표현은 you happy라고 하면 돼요. 근데 해피의 뜻은 행복하다가 아니고 행복한이란 뜻이고, 행복한이란 뜻이면 당연히 무슨 시에 속하게 되고, 어떤 시. 그렇다면 어떤 시라며, 어떤 시를 가지고 어떤 시에 앞에다가 뭐만 사용하면, 비동사만 사용하면 어떻다라는 누가 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다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 You're happy. You're happy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묻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행복한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You're. 여기만 읽어보세요. Are you? 둘 그 중에 어느 게 묻는 느낌이 듭니까? 저기 위에 첫 번째. 읽으세요. Are you? 하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물음표.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죠.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뭐다? You're happy.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I am. 그렇지. I am. 네? I am happy. I'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I am happy. 자, happy의 뜻이 뭐라고요? 행복한. 행복한이란 뜻이니까. 선생님이 여섯 가지 질문 가르쳐줬죠? 여섯 가지 질문 가르쳐줬죠?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다고? 가르쳐줬는데 까먹었죠 또. 그렇죠? 자, 행복한. 자, 모든 문장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 전부 다 이걸 보고 끊어읽기라고 하는데요. 끊어읽기는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 된다?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덩어리로 이렇게 자르는 걸 보고 끊어읽기라고 합니다. 문장에게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질문은 뭐가 있냐? 자, 순서대로 외우세요. 두 개씩 묶어서. 언제 어디? 그럼 누구 무엇? 그다음에 어떤 하고 어찌는 같고요. 어떤 어찌? 그다음에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어찌는 어떻게 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어떻게 달리니? 빠르게 달린다. 어찌 달리니? 느리게 달린다. 오케이.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여섯 가지. 오케이. 얘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얘는 행복한이란 뜻이니까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행복한이니까 그래서 얘가 무슨 신고야? 어떤 신고야?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I am happy라고 둘이서 대화한다 치자. A가 뭐라 물어봤어. 그랬더니 B가 I am happy라고 대답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치자. 그럼 A가 뭐라고 물어봤느냐?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봤겠지. 너 어때? 민성이 오늘 어때? 저는 행복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저는 피곤해요. 저는 졸려요. 저는 배가 고파요.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겠죠? 자, 상대방이 어떤지 물어보는 표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너 어떻니? How are you?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How의 뜻이 뭐다? 어떤. 이런 뜻도 있고 어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How
How are you? 여기 뭐가 보였어? Are you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하고 싶어졌어? 문편. 됐습니까? 그래서 happy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어떤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영어로 어떤이 뭐니까? How니까 그래서 happy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How are you? 여기 비동사 있죠? 근데 묻는 느낌 드니까 Are you죠? 이번에는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여기에 있던 you는 I가 돼서 이 자리 왔고요 are는 I랑 같이 쓰는 비동사 am이 됐고요 how에 대한 대답 happy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안부가 궁금해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본다고? How are you? 오케이 너 어떤 니가 뭐라고요?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행복하다면 I am happy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중요한 거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8번까지 똑같은 거 설명해 준다 했어요 그때까지는 일단 시의 종류 4가지가 있다는 거 무슨 무슨 시가 있다고 그랬더라? 하라스이 가장 중요한 애국 색깔이 있다 하다시가 있다고 했죠. 또 이름 씨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 이름 씨는 전부 다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얘는 뭐뭐 다라고 하면 되겠다. 먹다 물다 마이크라는 것 연필이라는 것 구미라는 것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씨 어떤 씨 종류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네 번째 어찌씨 어찌씨 어찌 노래한다 행복하게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이 종류별로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잘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행복하냐고 묻는 표현은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제 대답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Yes, I am. 그렇죠. 행복하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는데 행복하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Yes, I am. Yes, I am. 인데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이 있네요. Yes, I am. I am happy. 됐습니까? 어? 여기 또 누가 다 만들어져 있다. 누가? 내가? 다? 행복하다.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 어떻다가 된다. 그래서 얘 뜻이 행복한이었으니까 얘랑 합치니까 행복하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Are you sad? 너는 슬프니? 라고 말하고 싶으면? Are you sad? 너는 슬프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You're sad 그렇지 너는 슬프다 You're sad 넌 슬프니 Are you sad?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만 읽어보세요 You are 하니까 마침표 하고 싶어지죠 그렇죠? 여기만 읽어보세요 Are you 하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물음표 물음표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너 슬프니? Are you s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슬프니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Are you sad? 그랬더니 슬프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Yes, I am. I'm sad. I am 줄였으면 뭐가 된다? I'm sad. I'm이 돼주고. I'm sad.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 있네요. Yes, I am. 예스 아이 암 sad.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 다 있는데요, 뭐. 됐습니까? 진짜 슬퍼서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sad? 그렇죠.
You're sad? Yes, I am sad. I'm sad.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es, I am. I'm sad. Yes, I am. I'm sad. 너 겁먹었냐? 라고 묻고 있네요.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Scared 한번 써볼까요? S-C-A-R-D 이랑 뒤로 안 되죠? Scared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밑에다가 뭐 쓸 것 같아요? 설명하려고. Yes, I am. 오케이, 읽어보세요. You are scared? You are scared. Okay, you are도 줄였을 수 있습니다. You are 줄였으면 You are scared. You are sc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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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비가 소리 안 나고 있고요. Scared. Scared. 근데 원래 이는 마지막에 하면 소리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때도 있죠. 아. 이제 얘기는 있으니까. 오, 그렇지. 언제나 얘기는 있어. 됐습니까? You are scared. 이런 무슨 뜻이에요? 너는 무섭다? 응, 무섭다. 라는 뜻이에요. Scared의 뜻은? 두려움, 겁먹어. 다 똑같은 뜻이죠. 무슨 씨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씨? 맞습니까? 어떤을 어떻다 하려니까 앞에다가 R. 비동사를 붙였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묻지 않는 말인 You are scared가 아니고 묻는 말 Are you scared?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겁먹었냐? 너 무섭냐? 뭐라고요?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Scared. 쓰기 틀렸어요. 에이?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겁먹지 않았어. No, I'm not. No, I'm not. I'm scared. I'm scared. 오케이, 그래서 I'm not 뒤에 생각된 말은? Scared. 그러면 민서가 좀 이상하지 않냐? 지금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지? 지금 소리 내서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 찾으세요. 알겠습니까? 어딘가 지금 틀렸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그랬더니 겁 안 먹었으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 No, I'm not. 씨, 왜? 여기 앞에, scared 앞에 I'm으로 집었습니다. 응? 여기 어디? 여기다가? 네. I'm not, I'm scared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I'm not, I'm scared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I'm scared.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I'm scared. 나 무섭다. 너 겁먹었냐? 라고 물어봤어. Are you scared? 지금까지 이거를 우리말로 선생님이 싹 다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겁먹었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애가 아니야, 난 겁먹지 않았어. 나는 겁먹었어. 이게 문제구나. 어?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옆에 not. 아, 읽어보세요. I'm not scared. 여기 읽어보세요. I'm not scared. 우리 책에는 그냥 이러고 있죠. 생략했는 거죠. 물어보는 사람이 여기 뭐 사용했어? Scared. 썼으니까 여기에 굳이 scared를 안 써도 됐던 거야. No, I'm not. Are you scared? No, I'm not. No, I'm not 뒤에 생략된 말. Scared. No, I'm not scared.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scared의 뜻은? 무서운, 겁먹은. not scared의 뜻은? 무섭지 않은. 겁먹지 않은. 겁먹지 않은. 이거 덩어리인데요. 이건 덩어리죠. 두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덩어리라도 무슨 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 덩어리예요? 어떤 시 덩어리죠? 어떤 사람? 무서운 사람. 예? not scared인데 어떤 사람? 안 무서운 사람. 겁먹지 않은 사람.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마찬가지 이게 어떤 시라 했으니까 어떤 시 앞에다 지금 뭐 써놨어요? 비동사 써놨죠. 나 scared만의 뜻이 뭐라고요? 겁먹지 않은 사람. 겁먹지 않은인데 비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합치니까 무슨 뜻이 됐어요? 무섭지 않다. 겁먹지 않는다.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너 겁먹었니?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했는데 겁먹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 No, I'm not. No, I'm not. I'm not scared. I'm not sca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Surprise. 한번 써볼까요? S-U-R-E-R-I-S-E-D. Okay. Surprised가 아니고요. Surprised. Surprise. 몇 가지 소리? 이 전체 소리가 뭐예요? Surprise. Surpr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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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몇 가지 소리? So. So. Pra. Pra? So pra. 지드야 서프라이즈드. 프라이. 서. 프라이. 프라이. 즈. 이한 상태에서 즈 하고 혀 끝이 이 뒤를 탁 치면서 드. 몇 가지 소리? Surprise. 네. 뭐 중에? 이거. 중에. 얘는 I E O 중에 I Rye Fry Surprised. Hey,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 선생님이 착각했어. 선생님이 착각했어. 아닌데. 갑자기 헷갈리네. 민성이가 맞았을 수도 있고, 쌤이 틀렸을 수도 있고, 쌤이 맞고, 맞네. 민성이가 맞았네. 굿자. Surprised가 아니고, Surprised. Surprised. 뭔가 계속 봤는데 잠깐만 이거 붙였었는데 선생님이 잘못 만들어놨다. 일단 알았어 나중에 고쳐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You are surprised의 뜻은 You are surprised의 뜻은
깜짝 놀랐다. 그렇죠. 근데 상대방한테 묻고 싶으니까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 얘 어디 갔어? 얘 이걸로 바뀌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안 놀랐대요. No, I'm not. No, I'm not. I'm not surprised. I'm not surprised. I'm not surprised. I'm not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Surprised. I'm not surprised. 됐습니까? 오케이. 너 화났니? 하고 싶으면. Are you angry? Are you angr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Angry 한번 써볼까요? L? 이런 소리 나지 않냐? Angry. 오빠의 소리. R-Y-I-E 왜 소리? V Angry Angry 오케이 이런 게 아니고요 Ang Ang R R E E Angry Angry 오케이 너 화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angry? Are you angry? 오케이. 자, 그래서 angry 틀렸고요. 그 다음에 scared 틀렸어요. surprised는 민성이가 맞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